안녕하세요. 오더행입니다. 오늘은 순두부와 양파절임의 조합으로 아삭한 식감과 단백질을 모두 잡은 간단한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양파절임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를 얇게 채 썰어야 하는데 이때 채갈을 사용하면 더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채 썬 양파는 용기에 담아 만능 간장을 부어주면 양파절임 완성입니다. 더욱 맛있게 드시려면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이 양파절임은 고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밑반찬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레시피가 이렇게 간단해서 저는 자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순두부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시원한 맛을 내는 대파를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양파절임 50g을 가위로 작게 자르고 절임소스 2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손질한 대파와 검은깨 1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면 소스는 끝! 순두부를 반 잘라서 용기에 담아주고 그 위에 소스를 골고루 얹어주면 순두부 샐러드도 완성입니다. 아참, 검은깨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10배 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래서 요즘 주스 만들 때도 조금씩 넣어 갈아 마시고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은 순두부 샐러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행복하세요.